손을 딱 잡아서 오오오오 이제 아유, 우리가 제가 가곡을 가르치잖아요. 가곡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가요에 비해서 주로 여기 호흡을 많이 쓰죠. 힘을. 그러니까 소리 낼 때도 이렇게 좀 더 무조건 크다 작다.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가르치는데 크다 작다보다는 조금 더 공명이 더 된다. 네, 이러한 차원에서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오오오 여기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오오오오 시작. 오! 지금 어떤 소리 들려? 와와와와. 아 좋아요. 가곡이 희노애락을 표현을 하는데 시의 내용이 그대 오신 날 이 신작 가곡을 보시면은. 밝죠? 비극적이진 않죠? 저는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그대 오신 날 노래를 가르치면서 이래서 조명이 탁 비치고 여기는 암전되고 주인공 남녀 두 사람이 탁 나와서 이걸 액팅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 탁 끝날 때는 어깨 동무 탁 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이 아름다운 거를, 그러니까, 머리 숨어서 자기 동선을 그려보면서 이게 소리를 내보시면 노래가 굉장히 포근하고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자, 이 곡이 지금 처음이신 분이 계시니까, 처음에, 아, 아, 아가 나와요. 한 8소절 좀 넘게 나오는데, 요 대목에서 처음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에이펙토를. 처음에 여성이, 아, 4분의 4박자인데 첫 박자 쉬고 셋, 넷, 완 남성
차출할 때, 남성이 갔다가 여성 갈 때, 이 느낌의 이게 부드러운 걸 전달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. 남성은 남성답게 가죠. 꽃게 피었네요. 그리고 여성 부드럽게, 오늘은 나의 그대.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, 내님이 오시는 날.
코다 표시가 있는데 이게 그 우주선처럼 생긴 거. 예. 여기서 그 다음 코다,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? 거기를 건너뛰라는 얘기예요. 음악 기호입니다. 자, 반복을 했어요. 남성이 반복. 가슴 속에 이제 해보세요. 남성 두 번째 거 시작. 가슴 속에
감사는 영원히. 자, 대충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못 가르쳐 드려도, 자, 처음부터 우리 이제 연결 한번 해볼게요. 전주를 잘 듣고, 이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셔요.
예, 지금 느꼈던 감정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객석에서 한 번 더 해보시면 돼요. 자,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요거 하고 그 가곡 배우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나의 사랑 이래
그동안 이게 시도를 안 했었죠. 앞으로 저는 가곡 그 배우기, 부르기 시간을 음악회마다 이렇게 활용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요, 잠깐 뭐 시간은 갔지만, 이 곡을 작시해 주신 우리 고은하 선생님하고, 그리고 또 작곡해 주신 우리 이태훈 선생님께서 저 객석에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. 잠깐 그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하시죠. 예. 작시자 그 우리 고은하 선생님 인사 한번. 예, 예. 우리 양육주기 보시면 알겠지만요, 저하고는 또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. 저는 어쨌든 이 곡을 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태훈 선생님 한번 인사를 좀 하시죠. 네. 예. 마지막 이제 곡 끝내겠습니다. 우리 합창단이 내 나라 내 결의라는 곡을 보라 동해의 돌 이 곡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이 곡을 가지고 마지막 곡으로 하시고 또 빗길에 조심하시고요. 이제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요. 어쨌든 불순한 위기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대단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